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헤엄. 아크로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오셨죠? 저희가 평소에 대표님 뭐 가지고 다니신지 궁금해서 마침마이베 가서 엄청 쫄랐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의 가방 속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묵직한데? 무거운데? 엄청 뭐 많이 들고 다니시나 봐요. 대표님 가방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샘플로 신제품 만드시면 그걸 제일 먼저 드시잖아요. 맞아. 대표님 가방 맨날 달라고 맨날 네. 졸랐잖아. 맞아. 판매 직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들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출시가 되는데 우선 귀여워. 근데 나 핑크색 처음 봤어. 아크로밧 그 유주 매니저님이 그 이제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이게 저에게 너무 맞는 컬러라고 찾아주셨는데 케이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에 이제 내용물은 같은데 케이스가 굉장히 너무 예쁘다. 가죽이 너무 예쁘다. 저는 블랙만 봤었거든요. 나도 핑크 있으면. 이거는 터프포 제품인데 이게 그 립이랑 치크랑 다 같이 쓰실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게 엄청 윤기가 되게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되게 좋은 사람처럼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열매를 먹은 듯한 그런 청순한 느낌? 네. 그래서 이게 가끔 지쳐 보이고 이럴 때 좀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립에도 이게 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는지 입이 되게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롬앤이네요. 주시 레스팅 피그피그라는 넘버 5 제품인데 이거는 지금 세 통째 쓰고 있고 뭐랄까 일을 좀 많이 하고 되게 좀 피로할 때 입에 혈색도 없고 입이 건조할 때는 립스틱 잘못 바르면 좀 되게 뜨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신기한 게 뭔가 리프레쉬가 되는 그런 컬러가 발색이 되고 컬러 약간 언니가 좋아할 컬러인데? 되게 잘 어울리시겠다. 이게 발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가고 비율까지 나온 게 엄청 맞아. 아, 네. 야, 그러네요. 저 이런 거 처음, 예,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아, 요거, 웨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싱글 스타일러 23번 버터 와플 제품. 이것도 지금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좀 장난을 쳐가지고. 기본 이제 눈화장 할 때 여름에 오일이 많이 올라오고 할 때, 기본 베이스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이것도 저희 정유주 매니저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아이래쉬 피 제품이고요. 선크림인데 이게 되게 제형이 엄청 부드럽고 화장 위에다가 외출하실 때 쓰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항상 화장 위에? 우와, 화장품을 되게 많이 들고 다니세요. 아, 근데 이게 꾸미지 않은 상태로 다니다가도 미팅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필요하게 보이면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소리도 들으면 안 되니까 예, 기본 요 정도 아이템 정도까지는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S SOS템 맞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안 만납니다. 대표님 항상 이제 메이크업 되게 러블리하게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엄청 컬러풀한 것도 가끔 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여름에는 뭔가 과하게 하는 것도 잘 지워지기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진짜 급하게 막 해야 될 때 진짜 필수 아이템 정도로 생각해서 이 정도는 늘 소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이거 진짜 아 이게 바로 대표님 네. 템이다. 아 예. 이거 그냥 항상 있는데 쓸 일이 언제나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 동의하지. 맞아. 샘플 저희가 보통 작업할 때 가방이든 신발이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 부분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늘 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버그제로 스프레이인데 이거 모기 퇴치제. 이거 완전 필수야. 최근에 이제 추천받아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그냥 저는 진짜 되게 단촐해요. 쓰는 카드가 많이 없어서 예, 대중교통 좀 많이 이용해서 이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카드 이렇게 두 장 넣고 가볍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크로바트 너무 되게 멋있다. 이번에 저희가 브랜드 그 리뉴얼을 하면서 그 조금 더 서커스적인 부분을 이런 그 공예 형상으로 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여운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주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음각, 양각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저희가 그 아크로바 우리 콜라보 때도 저희 그 특별한
약간 이제 그 스터디 장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좀 정성스럽게 인간양각을 파서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근데 약간 이런 작은 디테일로 맞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저 그리고 이거 아 렌즈 오렌즈 비비링인데 이거 진짜 제가 오렌즈 되게 오래 이제 착용하고 있는데 원데이 렌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게 그 동양인 머리가 엄청 까맣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거 쓰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화장 안 한 날에 이거 하나 끼고 그냥 립글로스만 살짝 발라도 굉장히 좀 생기있어 보이는 맞아. 미팅 SOS템 중에서 1번입니다. 아 이게 1번이에요? 1번입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아니 화장했는데도 렌즈 안 끼면 뭔가 흐리멍텅해 보인다. 맞아요. 약간 못나 보이는 느낌이 가끔 있습니다. 맞아 렌즈를 이건 남편 거여가지고 네. 핸드크림인데 이것도 이게 화이트 머스크 향인데 쿤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좀 그냥 뭔가 향수 뿌리기 좀 무거울 때 그럴 때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바르면 이게 또 되게 뭔가 리프레시가 되는 여름이니까 쿤달이 향맛집이잖아요. 네 쿤달이 이번에 남편이 요거 광고해가지고 또 제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럴 때 네, 그냥 매너 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뷰티템이 되게 많았다.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대부분 뭐 요즘은 메모를 하고 하니까 예전에는 맞아. 다이어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네.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좀 가볍게 그냥 메모장에다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팝업에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팝업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여의도 그 다현대 서울에서 지금 8월 8일부터 저희 팝업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그 팝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너무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려주시는 아크로밧 오리 콜라보를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후라인에서 좀 많이 만나 뵙고 싶어서 현대 부역점에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로 사실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고 밤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많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좀 힙하고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저희도 리프레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되게 운이 좋게 이제 기회가 왔고 우리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저으라고 네, 하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역점에 오시면 오리 아크로밧 콜라보 제품을 오프라인 한정으로만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도 기대돼.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리미티드로 제품을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맞다. 되게 새로운 또 방법이라 되게 약간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에 정보가 없습니다. 무역점으로 오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제품 정보를 아예 준비를 안 하신다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와서 또 눈으로 봤을 때 제품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으니까 맞아 쿤달은 또 특히 신어봐야지 또 알 수 있잖아. 만나 뵙고 제가 정확한 사이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참 구매해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가끔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발이 참 예민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같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기획도 되게 컸습니다. 예, 좀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싶고 같이 스타일링 하면서 그런 것도 맞춰 가보고 싶고 그 신발은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발에 이게 예쁠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신었는데 안 예쁠 때도 있어요. 맞아. 고객님들 저희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예상하신 것과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신발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러 갔는데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네 약간. 네. 그리고 저는 발이 또 너무 예민하고 무지예반증 때문에 너무 아프기도 하고 해서 맞아요. 안 신어보면은 진짜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이즈도 사실 진짜 브랜드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네, 신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오래 신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엄청 예쁜 양말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시면 그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10만원 이상 구간으로 해서 모든 분들께 증정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팝업 시작하는 날 가서 구경할 예정이니까 그날 다 같이 만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요.